10월 29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경배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요와 금 제단과 관요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장막의 예배처와 관련한 모든 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많은 도우심과 또 많은 인간적인 수고와 또 헌신의 결과로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했죠. 모세가 모든 기물들을 다 검사를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이기 때문이었죠. 예배는 그분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물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이행함으로써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분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자칫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바르게 순종하는 요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막 예배처의 모든 기물들은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장소가 아닌 주가 계신 공간 자체가 예배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이 임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과 관계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혹시 코로나 시국이 면제부가 되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목숨과 같이 예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상담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꾸만 편한 예배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는 참 예배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나눠보시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